네, 두 번째 강의고요. 3번 액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액트란 동사를 딱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거라고 그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쉬운 동사의 표현 형태, 구동사 이런 걸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지한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런 게 영어를 잘하는 열쇠입니다. 한번 원어민하고 대화해 보세요. 어려운 동사 거의 안 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말을 해. 한국말로. 어려운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예. 어려운 말 쓰면 붕신 새끼 왜 문자 쓰고 그래 이러잖아요. 예. 미 새끼 네가 무슨 꼰대야?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의 표현을 잘 모른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싹 빼버리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또는 알고 있었거나 있었는데 좀 헤매고 있는 거, 까먹었던 거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문을 잘 보시면 알겠듯이 액트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쉽게 행동하다, 즉 초딩 때 배웠던 그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예 예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을 먹으시고 아, 액트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측면을 공부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세요. 1번에 뭐가 있어요? 액트 온이 있죠? 액트 온 네모 주세요. 3번에도 액트온이 있죠? 분사로 쓰였으니까 액팅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도 액트온, 3번도 액트온이야. 이 두 개가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3번 앞에는 phrasal verb, 구동사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럼 1번은 구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문장을 딱 볼 때 액트온이 딱 쓰일 때 나는 구동사야, 난 구동사 아니야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보이는 거는 그냥 액트온인데 이 액트온을 보일 때는 액트온으로 보이는데 1번 액트온은 이렇게 봐야 되는 액트온이고, 근데 이렇게 많이 쓰여요. 2번 액트온은 이렇게 해서 타동사, 구동사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볼 줄 모르더라도 뜻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뜻을 기억하면서 표현까지 알아두면 라이팅에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표현까지 같이 볼게요. 액트온이 이렇게 쓰일 때는 1번은 주어가 반드시 사람입니다. 액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동하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액트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 어드바이스나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조언,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행동하다. 입각한다, 의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이 뭐예요? 고위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드바이스하고 인포메이션이 나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느낌이 와요? 여기에 떠받침을 당해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드바이스나 인포메이션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1번 액트온 표현했습니다. 근데 2번 액트온은 좀 많이 다른데요. 주어가 일단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 보통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 다시 말해서 물리적, 화학적 사물이 쓰입니다. 물리적 사물, 화학적 사물. 그 다음에 액톤 다음에는 뭐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 사물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어떤 힘이, 어떤 물질이 뭐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Effect 또는 한국말로 하면 작용한다.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예. 이거 3번으로 쓰인 거를 거꾸로 해석해봐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얘가 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얘에 입각해서 행동하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하하, 그러네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다 틀리죠. 다. 예. 요지, 빈칸. 요지할 때 인과를 바꿔놔서 주제 같은 경우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빈칸이 원인의 분야, 결과의 분야, 빈칸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용일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배우는 게 동사만 없어요. 괜히 어려운 동사 막 주워 삼키면서 아 이러는데, 물론 어려운 동사도 알아야 됩니다만 이런 게 영어라는 걸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액톤,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 자,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1번, 2번, 3번이 전부 기출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2014년 동사만 없어 하면서 예문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냥 1, 2, 3번 다 바뀐 거예요. 예, 과거에 제가 보던 예문이 아닙니다. 액트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3번을 먼저 볼게요. 1번 The tools of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툴이 우리에게 뭘 줬다? 어떤 방법을 줬어요. 뭐 To easily act 이런 거 우리가 어법 시간에 배웠죠.
to 부정사는 원래 to 플러스 동사원형인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가요? 부사가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예, 요새는 이런 기출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끼어들어가면 to하고 동사원형이 분리가 되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부정사라. 분리부정사. 영어로 split infinitive인데요. split. 뭐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부정사 두 개가 떨어졌네. 분리부정사.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요 부사가 요 동사를 꾸며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걸 왜 분명히 해야 되느냐? 이건 또 30분간 설명해야 돼요. 이거 어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고 제가 그래머 바이블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뭐 수능 대비하는 사람은 꼭 그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라. 이것만 하면 돼. 쉽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줬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정보에 의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쉬운 간편한 방법을 줬답니다. 그죠? 인터넷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정보를 취합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인터넷 딱 보니까 오늘 뭐 무슨 제시카 알바, 오늘 제시카 알바가 오셨어요. 제시카 알바가 어디에 뭐 팬사인에, 아하,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할 수 있잖아. 느낌 오죠? 그게 액톰이야. 자, 2번. Our building, 아, 3번이에요. 3번. When we are disturbed by the forces, by forces acting on us.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법 시간에 배운 건데, acting on us가 명사를 꾸며주죠. 자,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축약된 것이다. 그런 거 아세요? 다시 한번.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란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짧게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복순가에 단수가 복수네요? 주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ing로 바뀐 것이다.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으면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입니다. 항상 그래요, 분사는.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가 분사로 바뀐 거야. 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들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방해받고 교란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외부적인 힘도 있고 상사의 뭐 닭달짓도 있고 무슨 데드라인이 다가온 수능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로 번민을 느낄 때 우리의 내적인 머신어리,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심리적 기제죠. 이 머신어리가 킥인 시작되는 거야. 킥인은 자동 축구로 생각하면 돼. 킥을 딱 시작하면 자동 축구가 시작되죠. 킥인 차서 들어온다 이거. 예, 딱 시작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돌려놓는다?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Equilibrium. 균형이죠? 균형 잡힌 균형 상태. 요 말이 요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균형 상태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disturb 시키는 외부 요인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떤 식으로든 내부 기제가 작용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린다.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수능이 100일 남았네. 으아, 어떻게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용해서 다리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1번 한번 보셨죠? 2번. 자, 2번도 구동사의 일종인데요. act as라고 기억나요. act as.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할. 또는 기능. 사람이면 보통 role, 역할이고요. 뭐 사람 아닌 것들은 보통 function, 기능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 어떤 기능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이 되겠죠? 왜? as가 뭐뭐로서니까 뭐뭐로서 행동하는 거니까 뭐뭐로서 행동하면 역할하고 기능을 하는 거지 뭐. 그죠? 무조건 역할 기능 이렇게 안 해와도 액트의 뜻만 기억해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우리의 건물들은 guardians of composer. composer 아세요? 평정 또는 침착 그런 뜻이죠? 평정의 수호자로 기능한다. 평정의 수호자로 기능한다. 어떨 때? 우리가 그 건물 안에 있을 때. 느낌 와요? 길거리에 딱 있으면 요새는 또 험하잖아요. 어저께 미국에선 5살 먹은 오빠가 2살 먹은 여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총기 판매상들이 총을 더 팔아먹으려고요. My First Rifle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답니다. 생애 최초 총이랍니다. 생애 최초 총. 그 총에는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 있대요. 어린 시절에 빨리 총을 가지면 총기를 잘 사용하게 돼서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개뽕 죽일 놈들, 개자식들 정말, 정말. 야, 진짜 이건
정말 비즈니스면 다 되는 건가요? 아, 정말. 그래서 마이 퍼스트 라이플 또 부모가 사줬네. 그래서 총 장전되고 애들 이거 쏜 거지. 애가 뭐 5살짜리가 뭘 알겠어. 장난으로 쏜 거지. 애가 죽었어, 2살짜리가. 생애 최초 대출도 아니고 생애 최초 총이 뭐냐 도대체가. 나 정말 아, 저 아, 옆길로 완전 화챘네. 그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총 맞을 수도 있죠. 걔는 집안에서 맞았네. 근데 걔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걔는 총 맞을 수도 있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죠. 집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정되죠. 그래서 어떤 건물 안에 있으면 뭔가 컴포저를 내가 가디언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컴포저는 말이죠. 형용사형이 컴포스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컴포스트가 형용사형. 그래서 침착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뜻이야. 내가 알고 있는 컴포스트와 좀 다르죠? 어떤 컴포스트는 과거 분사로 쓰이는 컴포스트는 뭐예요? 구성된이죠. 구성된. 동사 어디서 온 거야? 동사 컴포즈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구성하다 구성된으로 가는 컴포즈 컴포즈가 있고 침착 정적으로 가는 컴포즈 컴포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분사인 거죠. 생긴 건 똑같죠. 또 기능적으로는 둘 다 형용사로 쓰이니까. 그래서 요쪽 계통과 요쪽 계통을 잘 기억하세요. 요쪽 계통의 명사형은 다르죠. 어떻게 써요? 컴포지션에. 그래서 컴포즈 컴포저. Composed Composition 이렇게 기억하면 영화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책 제목은 동사 마법사지만 우리는 수능을 만점 먹고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이니까 동사만에 제가 한정되지 않겠다 얘기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액트의 명사형은 뭐죠? 액션이 있고요. 액티비티가 있고요. 수능을 할 때는 차이점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건 둘 다 명사형으로 쓰이는구나. 행위, 작용 이런 것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액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느낌이 오죠? 동사법사 끝나면 동사뿐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파생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와 관련된 파생어는 다 정리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영어 어휘가 선생님 이거 몇 개나 했어요? 200몇 개밖에 안 되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있는 단어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파생어도 다 하고 연관 단어 막 하니까 한 천 단어 이상을 외우게 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영어에 큰 상승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한번 찾아주면 말이죠. 액트의 구동사가 10개 이상 나와요. 액트, 오프도 있고 뭐 많아요. 수능에 안 나오는 구동사는 안 다룹니다. 나오는 거 딱 두 개만 했어요. 쓸데없는 거 구동사 책 보면서 다 보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공사번 어댑트. 자, 우리가 어댑트 하면 말이죠.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적용, 적응, 적용이란 말로 보통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적용하다라고 어댑트를 번역한 건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영한사전의 시조는 아쉽게도 영일사전입니다.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영일사전에서 1월을 한국어로 바꾼 게 영한사전의 시작이야.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남아갖고 말이죠. 그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서 여전히 영한사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cause 있죠. cause. 그 어떤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전이 야기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야기란 말을 처음으로 영한사전에 집어넣게 된 거는 영일사전에 어떤 일본인이 야기란 말을 거기 쓴 거죠. 야기데스, 야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적용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이 그걸 번역할 때 적용이란 말의 일본 말이 적용이란 말만 써도 이 어댑트가 갖고 있는 풍부한 뜻을 일본인한테 이해시키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의 적용이란 말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안 쓰잖아요. 우리는 일본 애들은 한자로 적용 이렇게 쓰지만 우리 한국말로 적용 그러면 이게 거창한 말이 되거든요. 적용하다. 적용하다는 번역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적용하다는 말 외우면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댑트를 외우는 다른 방법을 드릴게요. 어댑트를 외울 때 이렇게 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거야 이거. 체인지. 어댑트의 뜻이 체인지야. 체인지. 바꾼다. 바뀌게 한다. 이런 뜻이야. change. 뭐에 바꾸냐? 어떤 다른 목적, 다른 용도, 어떤 다른 상황에 맞게 change 시키는 거야. 요런 용도, 요런 목적, 요런 상황에 쓰이던 거를 목적, 상황, 용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거를 change 하면 다 어댑트야. 예를 들면 한국말로 본다면 개조, 개작, 각색, 응용, 뭐 적용, 변조 다 되는 거야. 느낌 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책이 났어. 책이. 어떤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갖고 영화화해. 그럼 책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 수 있어? 그럼 뭐 줄줄 읽어? 아니잖아.
책을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돼? 책을 일단 시나리오로 각색해야 되죠. 이걸 어댑트라 그래요. 어댑티드 바이 김찬이. 그러면 아, 김찬이가 각색했구나. 알겠죠? 자동차를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해서 막 구조를 바꿨어. 그것도 일종의 어댑트예요. 알겠죠? 이 어댑트 많이 쓸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어댑트라는 단어 외우시면 돼요. 내가 쾌도난마 어휘, 옛날에 그 어그너 오염 마법사 할 때 많이 했는데요. 라틴어 접도에서 AD는 2란 뜻이에요. 라틴어 접두사 AD는 2. apt는 알죠? apt? 적합한. 적성 뭐야? 적성 영어로. aptitude. 알죠? 네. 적합한 아니야. 적합한. 적합한 것으로 만들다야. 그러네요. 어근 어원을 이용하면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기억하시고요. 아예 모르시는 분은 어원을 좀 정리해서 어댑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명사형도 같이 합시다. 명사형 뭡니까? 어댑테이션이죠.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 자,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1번은 타동사가 되겠고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2번은 구동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번은 어떻게 쓰냐. adapt A to B로 쓰여요. 동사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그냥 동사를 그냥 딱딱딱 외우는 것보다 이래서 이렇구나. 영어가 재밌어져요. 이제 동사마법사 강의가 우리나라에 사실 독보적인 강의입니다. 나 이거는 한 만 명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만 명이 안 들어요. 한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 영어의 라이팅과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강의라고 항상 자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법이나 독해, 사실 제가 하는 쾌도난마 독해나 누가 하는 독해 강의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뭐 수능에 논리구조로 빠른데. 근데 이런 건 없거든요. 좀 아쉬워요. 많은 사람이 만드는 게. 여러분 듣고 계시니까 잘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말이죠. T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음이 세 개가 있어요. FTW, W도 자음이죠.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T 발음이 안 들려요. 네, 소프트웨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 들어보면 소프트웨어 그래도 아무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알겠죠? 자, 그러면 많은 소프트웨어 컴퍼니즈, 많은 소프트웨어 컴퍼니즈가 have adapted popular programs to the new operating system. 왜 operating system을 줄여서 OS라고 하죠? OS. OS는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운영체제.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한, 컴퓨터는 원래 깡통이죠, 깡통. 철덩어리죠, 철덩어리. 컴퓨터란 기계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걸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돼. 그게 OS죠. 대표적인 게 PC에 쓰이는 OS는 뭐? Windows. 그죠? 그 다음에 맥킨토시에 쓰이는 건 iOS. 그죠? 예,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죠. 예. 최근에 우리가 갤럭시에 쓰는 것은 뭐죠? 안드로이드. 예, 이런 게 OS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앱을 샀는데 이 앱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돌아가는데 아이폰에서 안 돌아간대. 왜? 그 프로그램 앱이 새로운 아퍼레이팅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럼 새로운 아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도록, 새로운 목적 용도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체인지한다 그런 뜻이야. 됐죠? 많은 소프트웨어 컴퍼니스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아퍼레이팅 시스템에 맞게 계속 바꾸어 왔다. 개조해 왔다. 이해가죠? 적용해 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아퍼레이팅 시스템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이게 뭔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와요. 오, 인기 있던 프로그램을 새로운 어퍼레이팅 시스템에 적용해 왔다. 적용해 온 게 뭐야? 적용해 왔다. 막 안 좋죠. 예. 체인지로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제 말이 맞죠? 됐고요. 그럼 두 번째 phrasal verb는 붙였습니다. adapt to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적응하다입니다. 적응하다. 적응하다. 뭐가 똑같냐? adjust to하고 똑같아요. adjust to. just도 의미가 같죠? 적합하게 되는 거니까. 딱 맞게 되는 거니까. 딱 맞게 만들다. adapt to 적응하다. farmers는 말이죠. 카우의 푸드를 천천히 바꿉니다. 왜 천천히 바꿔요? 갑자기 바꾸면 카우가 못 따라가죠?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카우가 그 새로운 푸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이해 갔죠? 첫 번째 adapt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adapt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댑트가 타동사인 거 아시겠죠?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는요, 이렇게 보면 타동사예요. 구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니까 타동사죠. 얘는 어댑트가 타동사고, 얘는 어댑트 2가 타동사인 거예요. 이해가죠? 다른 각도로 보면 사전은, 사전에 가보면 어댑트만 얘기하지 어댑트 2를 따로 묶어서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설명만 돼 있지. 어댑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댑트가 타동사지만 얜 어댑트 관점에서는 어댑트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써있냐. 이 어댑트는 타동사로 써있고 요 어댑트는 자동사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 어댑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목적어가 있고 얘는 어댑트 입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어. 사전에는 요 뜻으로 쓰인 거는 타동사란에 요 어댑트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자동사란에 들어있게 돼 있어요. 지금 네이버 영어사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자동사란에 가 있다고. 선생님은 어댑트2가 타동사라 근데 왜 자동사란에 가 있지? 잘 들으세요. 얘가 타동사란 얘기고 얘는 자동사라고. 이해가요? 예.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전은 동사 단위로 분류하니까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분류해 놓는 거. 공부하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얘는 어댑트가 타동사? 얘는 어댑트2가 타동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야. 알겠죠? 원어민이 이해하는 것과 언어학자가 이해하는 것과 공부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 같을 필요가 없어. 알겠죠? 좋아. 됐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이 앞부분에서는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왜? 다섯 개 나가기도 하고 뭐 세 개 나가기도 해. 왜? 동사 열기는 많은 얘기를 제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 뒤로 가면 막 12개씩 16개씩 막 나가요. 왜? 이미 다 했던 거니까 하나하나 주어 숨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원리는 다 이해했으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전 동사 플러스 전치사구와 구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자, 지금 타동사, 자동사 얘기도 했습니다. 계속 가보고요. 자, 넘어갑니다. 애드. 또 애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드. 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좀 전에 어댑트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add a to b입니다. 두 번째는 add to입니다. 예. 똑같죠, 구조가. 예. 동사, 목적어, 두. 즉, add, 얘는 add는 타동사. 얘는 add가 자동사.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add가 타동사, 얘는 add to가 타동사. 됐죠? add는 더하는 거니까, 더한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너는 말이죠, 새로운 멤버를, 뭐죠? 41, 4가 털이죠? 털이 북실북실한 새로운 가족 성원을 너의 가족에 추가할 준비가 됐다. 털이 복슬복슬한 얘는 누굴까요? 이 예문 기억나시죠? 기출문제? 개입니다. 개. 개를 입양할 준비가 딱 된 거야. 이때 뭘 해야 될 것이냐? 보냅니다. 예.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그럼 뭐가 더해지는 거죠? 얘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에 더하는 거야. 가끔 말이죠. 선생님 저는 말이죠. 애도 A to B라고 배웠는데요. 독해하다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네, 우리가 어떤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잖아요. 그 표현은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들 많이 봤어. 선생님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전치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는 못 나오냐고요.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란 말의 의미는 to를 못 너무 강조하니까 막 목이 나오네. to를 못 쓴다 이상의 이하도 아니라고요. to를 못 쓴다고 원형 부정사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원형 부정사만 써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add a to b는 add a to b로 쓰인다지 꼭 그렇게 쓰인다가 아니야. 안 쓰면 어때? 어차피 뭔데? 어차피 부사구인데 뭐 부사구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부사구도 문장의 필수 요소인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그냥 A를 더하다. 어디에 더했는지는 말 안 한 거지 뭐. 문맥상 분명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건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만 필수적으로 있으면 되지 부사구는 꼭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런 거에 당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Be acquainted with 배웠어. 근데 따지고 봐봐. Be acquainted 뒤에 나온 with 이하는 부사구잖아. 그럼 be acquainted만 나오고 없을 수도 있어. 그쵸? 당황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가능하면 긴 표현으로 공부해놔. 그럼 짧은 표현은 어려울 게 없죠. 만약에 add a만 공부했어. 그럼 add a to b 나오면 당황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add a to b로 배워놨어. 그럼 to b 없으면 그만이지 뭐. 알겠죠? 두 번째. 새로운 연구가 증거를 더해줬습니다. 어떤 증거? eating fish를 하면 눈을 더 보호해준다는 증거를 추가해 줬습니다. add to는 그냥 영어사전에서는 increase라고 합니다. 뭘 추가하는 거죠? 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add a to b와 add to는 모양은 다른데 목적어가 증가한다는 점은 똑같네요. 이게 증가했죠? 이게 증가했죠?
얘가 이 안에 더해진 거고 얘는 그냥 이게 그냥 더 커진 거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a to b와 add to가 있었고요. 파생어 한번 볼까요? 파생어. add의 명사형 뭐예요? add는 우리가 산수에도 많이 쓰죠. 덧셈이죠. 더한다, addition. 뭐 addition은 우리가 잘 알죠. in addition 이렇게 부사고로도 많이 쓰이고. 형용사형 뭡니까? additional. 추가의. 명사, 형용사. 자, 명사 중에서 특이한 명사가 있는데요. 뭐 액센트가 다 여기 있죠? 예. 네. additive가 있습니다.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additive. 식품 첨가제. 자, 우리 뭐 음료수라든가 과자 같은 거 보면 뒤에 딱 보면 아, 정말 그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첨가제가 인산, 난점, 뭐뭐 칼륨, 뭐 나트륨, 뭐 그죠? 뭐뭐 포리폴린산, 뭐 인산, 뭐 아질산 어쩌고저쩌고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럼 먹죠 그냥. 그런 거로 다 병에 걸리는 거죠. additive. 뭐 추가한 음식. additive. 아시겠죠? 예, 네, 기억하세요. 수능에서 빈발되는 파생어들은 다 들어갑니다. add가 하나 더 있네요. 3번. add up to. add up to. 이런 게 뭐예요? 첫 시간에 했죠. 3어 동사. 세 개로 되어 있는 동사다. 3어 동사. add up to가 이게 하나의 타동사. 이렇게 보는 거야. add의 up과 to가 추가됐다. 이러지 말고. add up to. 한 단어. add up to. 타동사.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사전에서는 add가 분명히 자동사라고 되어 있겠죠. add up to 그럼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3어동사란 말 내가 쓰지 말자 그랬죠. 그냥 구동사. 자,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dd가 더하는 거야. up은 다란 뜻이죠. 다. completely. 우리 가득 채우다 뭐예요? fill up. 그렇죠. up이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온 거니까 up이 다란 뜻이 돼요. 자, 그러면 to는 결과. 이런 게 제가 지금 구동사의 기본 논리 중에서 전치사와 부사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up은 부사고요. 결과는 전치사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to가 결과로 쓰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to가 결과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의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저는 부산에 자주 가요. 처가가 있어서. 예, 부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부산 좋은 데 많죠. 특히 부산은 해수목욕탕이 참 좋아요. 아예 바닷물 있잖아요. 물론 부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인천 쪽에도 있고 그러네. 인천에도 있죠. 우리 피디님 인천에 안 가봤어요? 해수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두면 해수 안에서 이렇게 톡톡 뿔뿔하게 목욕하면 몸에 좋아요. 해수. 자, 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죠. 예. 투라는 게 결과, 목적지를 표현하게 돼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소뿐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태가 어떤 결과가 됐을 때 to 뒤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to가 결과로 많이 쓴다. 그럼 뭐예요? 다 더한 결과다 이거지. 다 더한 결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예, 너무 쉬워요. 총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더한 결과를 표현할 때 add up to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사 표현 기억해놓으세요. amount to가 있습니다. 히트 쇼의 경우에는 4가 참 어렵죠. 전체로 뭐뭐의 경우입니다. 히트 쇼의 경우에는 profit 이익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제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쇼라는 건 좀 넓은 의미니까요. 예. 꼭 무슨 뭐 극단 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다 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윤이 어디까지 달할 수 있냐. add up to였습니다. 자, 우리가 add 배웠고 add to 배웠고 add up to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더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구동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d 됐고요. 06번. 아,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address. address 아는 건데요. 주소 아닙니까? 주소. 지금 동사입니다. 동사. 네. 명사로는 주소죠. 주소만 있는 것도 아니죠. 동사로 1, 2, 3, 4번인데 다 중요합니다. 다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번, 2번, 4번이 수능 예문에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4번에 별표 쳐주세요. 4번에 왜 별표 치냐? 여러분들 4번에 잘 몰라. 1번, 2번은 좀 아는데 4번을 잘 몰라. 4번에 별표 치세요. 자, 이것도 기억할게요. 제 책에서 1, 2, 3, 4, 5번 이 순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빈도수예요. 1번이 제일 많이 쓰이고 4번이 제일 적게 쓰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보통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목이 붙어있어요. 나중에 보면 풋 같은 데 가면 풋은 소제목이 붙어있어. 소제목이 붙어있는 것은 소제목별로 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소제목이 안 붙어있는 경우에는 1번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1번부터 바쁘면 말이죠. 맨 앞에 거부터 공부하면 되죠. 바쁘면 뒤에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4번도 공부해야 돼. 왜? 4번도 기출문제가 있잖아.
4번까지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좀 덜 쓰이는데 4번인데 많이 쓰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내가 별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뜻을 하나하나씩 봅시다. Holiday cards인데요. Address to him. 그에게 address 되었어요. Pouring back.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서 back. 뭐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Holiday cards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생일이 8월 8일인데요. 뭐 우편물은 별로 안 옵니다만 8월 8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메일을 클릭하면 이메일이 100통 이상 와 있습니다. 그럼 한동안 기분이 좋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는구나. 딱 열어보면 네, 1번 옥션, 2번 G마켓, 3번 쿠팡, 4번 위메프 뭐 이런 거죠. 예, 좀 슬픕니다. 예.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모르는 놈. 만나본 적도 없는 놈들이 막 보내는 거죠. 그게 이메일이 아니라고 카드라고 생각해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뭘 선물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막 날아오는 거죠. 예. Address 뜻이 뭘까요? 예. 그에게 address 된. 뭐 붙여진 정도면 될 것 같죠?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거 쓰지 마세요. 예. 그런 뜻이 됐습니다. 2번. 그는 레이버 유니온을 뭐 한 걸까? 혹시 압니까? 연설하답니다. 연설하다. 그거 좀 이상하죠? 레이버 유니언을 연설하다? 이상한데? 좀 이따 봅시다. 3번. He likes to be addressed as Sir or Mr. Brown. 그는 Sir 혹은 Mr. Brown하고 address 되기를 좋아하는데 뭐죠? 호칭하다. 여러분들 미국 교수들, 미국 교사들은 first name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찬이, 그냥 찬이 이렇게 Just call me 찬이. 그냥 나를 찬이라고 불러놓으면 헤이 찬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격식을 차리는 분이야. 찬이가 뭐야? 미스터 캔! 쓰! 이렇게!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완고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These are among the basic questions. 예, 기본적인 questions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questions냐? That were addressed. Address 되었던 question인데요. At the first world meeting. 최초의 전세계적 회의입니다. 환경에 관한. 환경에 관한 전 세계적인 최초 회의에서 어드레스 된 바 있는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래. 뭘 것 같아요?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된 거겠죠? 제기된 거겠죠? 하하, 어렵네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좌절하죠. 어드레스, 붙이다. 이건 뭔가 주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붙였어. 연설하다. 아, 외웠어. 나 뭐였지? 아 맞아 호칭 네 번째 에 몰라 지금 이제 틀리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붙이다 연설하다 아 호칭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요? 네 개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공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부하죠? 내가 방법을 가르쳐. 내가. 그러니까 이 강의 듣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그냥 저기 디스인사이드 같은 거 보면 말이요. 야, 어휘 강의를 왜 듣냐? 이런 애들 있어. 혼자서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게 어휘예요. 사실 독해 강의 왜 들어요? 에? 독해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독해보다 어휘 강의가 훨씬 중요한 거야. 어휘 혼자 하기 정말 어려운 게 어휘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휘를 요 수준에서 보잖아. 저는 저 높은 수준에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위에서 보면 말이죠. 어휘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것의 어원적 원리, 파생어적 원리, 그죠? 구동사적 원리, 전치사 부사의 원리 다 빼고 있으니까 쫙 보면 쉽거든요. 어드레스 설명해 볼게요. AD 아까 했죠? 투예요. 드레스가 뭐예요? 디렉트예요. 라틴어로 드레스는 직접이라는 뜻으로 왔대요. 직접. 자, 그럼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직접 해볼까요? 누구누구한테 직접 편지를 쓴 거야. 누구누구한테 직접 연설한 거야. 누구누구를 직접 부른 거야. 누구누구 어떤 문제를 직접 다룬 거야. 직접으로 다 돼요. 직접 말한 거. 연설이잖아. 그럼 말로 안 하고 글로 썼어. 편지 붙인 거잖아. 그 사람을 직접 부르는 게 호칭이야. 직접 문제를 다룬 거야. 다 거기서 온 거야. 아하.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다이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이어지. 미국이나 영국의 언어학자 보면 다이어? 다이어가 뭔데? 이런 뜻이 한 개야, 한 개. 언어학에 이런 명제가 있어요. 생긴 게 같으면 같은 것이다.
생긴 게 같으면 같은 것이다. 한번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투부정사 다 아시죠? 투부정사 뜻 중에서 뜻이 제일 많은 건 뭐예요? 하기 위하여죠. 하기 위하여가 뭐예요? 목적이죠.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죠. grow up 투부정사 그러면 자라서 뭐뭐가 되다. 그럼 이 투부정사를 결과라고 해요. 투부정사가 목적 또는 결과로 쓰이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go to 부산할 때 이 부산은 목적지이기도 하고 도착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 똑같네. 왜? 생긴 게 같으니까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어법 시간에. 이 투부정사는 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이 투는 전치사니까 명사나 ing가 나온다. 달라. 이러잖아요. 이런 게 어법 컴플렉스예요. 물론 영어가 발전하면서 투부정사는 투 원형을 쓰게 됐고 전치사 투는 명사 ing를 쓰게 돼서 이게 분화가 된 거지. 원래는 같은 놈이라고요. 중세 때. 예, 왜? 생긴 게 같으면 같은 거야. 예. 어드레스는 타이어가 아니야. 어떤 단어든지 다 마찬가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언어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뜻으로 파생될 뿐이지 기원은 같은 거다. 이건 기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자, 실제로는 말이죠. 2번의 뜻이 먼저 생겼답니다. 1번보다. 2번은 직접 대면해서 직접 말하는 거고 이거를 글로 쓰는 것이 돼서 이거로 발전했대요. 됐죠? 자, 기본적인 다 됐고요. 자, 세부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외우세요. Address A to B. 제가 동사마법사 강의 홍보 페이지에서 이거를 아세요 할 때 1번 문제죠. 당신의 동사 안전도를 체크해보라. 네, Address A to B. 3번은 Address A as B. 자, 이렇게 써보세요. A에 편지 또는 소포. 아,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너무 좋다. 아, 이제 백목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직 글씨는 못 쓰는데요. 백목은 잘 쓸 수 있어요. B는 누구냐? 사람이야. 우리 편지 쓸 때 김찬이 앞으로 보냈다 그러죠. 앞으로. 이게 앞이야. 앞. 투 이해가죠? 편지를 보냈어. 어디한테 가겠어? B한테 갈까? B가 목적지 결과야. 이게 투야. 예. 편지 소포의 겉봉에 이름 주소를 쓰다. 좀 다 말하니까 어렵지? 예. 겉봉에 주소 이름을 쓰다. 원래 뜻이 그래요. A라는 편지에 B 앞으로 보내다. B 앞으로 가도록 주소와 이름을 쓰다. Address A as B입니다. Address A to B입니다. 이거는 A를 B로 호칭하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전치사 as는 동격인 거 아시죠? 얘가 얘예요. 네. 전치사 as는 로서기 때문에 로서. 로서가 아니죠. 로서. A가 B로서 되는 거니까 A가 결국 B인 거야. A를 B로 호칭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 1번, 3번 이해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어요. A는 어디로 갔어요? 죽을래? 어법 공부도 안 했냐? 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야, 이씨 이렇게 되잖니, 이씨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자식아, 이걸 외웠으면 이걸 외운 거지? 이런 데를 많아요, 내가. 진짜 많이 봤어.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이런 거 있죠? Qualify. 아, 이렇게 배워요. A for B 이렇게 배웠어. Qualify A for B. 배웠니? 네, 배웠습니다. B qualified 뭐니? B qualified for는 뭐니? 안 배웠는데요? 죽인다, 죽이냐. 이건 배웠으면 B qualified for를 배운 거잖아. 네. 능동태와 수동태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동사가 늘어요. 능동을 보면 수동이 보이고 수동을 보면 능동이 보여야 돼. 그래야지 라이팅이건 어법이건 독해건 아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얘기했죠? 분사가 명사로 꾸며지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네, 과거분사는 비동사까지 같이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위치 시제니까 워죠. 워.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모두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축약된 것이다. 과거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축약된 거죠. 자, 그러면 which word를 넣어보세요. Be addressed to. 맞잖아. Be addressed to. 그러네. 이렇게 내가 which word가 생략된 거라는 말을 안 해줘도 이게 꾸며진 거구나. 아, be addressed to를 쓴 거군. 그럼 address A to B구먼. 이렇게 머릿속에 따지지 않아도 내장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게 태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는 거야. 자, 2번. 2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연설하다가 맞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을룰로 번역하니까 0 이상이. 노동조합을 연설했다?
그럼 노동조합에 관해서 연설했냐? 그게 아니야. 한국말에서 우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다 을을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타동사의 목적어가 을을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inform A of B가 있어. 그러면 목적어가 을을이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건 을을이 아니고 에게야, 에게. 오히려 여기가 을을이야. 그럼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영어를 제대로 해석하고 라이팅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에게의 뜻이거나 아니면 에서의 뜻이에요. 에게 또는 에서. 에게일 때는 연설 상대방이 나오고요. 에서의 뜻일 때는 연설 장소가 나와요. 장소 하나 써볼게요. The meeting. 그럼 이제 잘 번역할 수 있겠죠? 그는 레이버 유니언에게 연설했다. 그는 미팅에서 연설했다. 아, 그것도 특이하네요. 이야, 특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쓰인 어드레스는 동사로 쓰이기보다 명사 어드레스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연설하다가 됩니다. Give an address 혹은 deliver an address. 여기서 deliver는 주다라는 뜻이죠. Give an address, deliver an address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누구에게는 to를 쓰겠죠.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 Give an address to, deliver an address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재밌죠? 네. 3번, 4번. 4번 별표 쳤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어떤 일을 다루는 거래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어떤 일을 다루다. 그럼 다시 할 수 있죠? 환경의 최초 회의에서 다루어진 문제 가운데 하다. 자, 수동태가 되어 있으니까 어드레스가 타동사였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영어적으로 보면 이 어드레스는 뭐다? deal with의 뜻이다. give attention to의 뜻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확장해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형은 다 했죠? 자, 했죠. 다 했습니다. 3번에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예, 이거 써놨네요, 제가. 3번에.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How shall, 또는 How should I address you? 요거 외우면 address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아, h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는 뭡니까? What's your name? 그러면 이름 얘기하죠? 그러면 내 이름을 뭐라고 하냐? I am, 뭐, Chani Kim. But I want to be called just Chani. 예, 저는 그냥 Chani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거를 내가 미리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내 이름이 뭐 My name is 김찬이 그랬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 should I address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호칭해 드려야 되나요? Just call me 찬이. 찬이로 부르세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ow should I address you?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쓰는 말이니까 특히 이제 아랫사람이 묻는 경우가 많죠. 왜? 윗사람의 경우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괜히 찬이 찬이로 했다 한대 맞죠? 자, 물론 때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미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How should I address you? 또는 How should I address you?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admit 갑니다. 7번 admit 뭐 다른 단어지 뭐 다른 단어. 제가 동사 없을 때 뭘 한다고요? 구동사, 컬러케이션, 다이어 또 뭐 한다고요? 동사의 유시지, 용법을 한다. 동사의 뒤에 모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법과 동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지점이 동사의 유시지입니다. 자, 어드미트 뭘 기억하냐? 어드미트 ing 기억해야 돼요. 어드미트 ing 또는 명사 나오겠죠. 어드미트는 동명사하고 친하다. 투부정사? 절대 안 돼! 이렇게 어법과 라이팅과 독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사 유시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 뭐죠? deny입니다. deny. deny도 똑같이 ing나 명사 쓰지. admit deny는 둘 다 투부정사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mit deny ing, admit deny ing. 또 ing라고 외웠다고 명사는 못 온다 그러면 안 돼. admit ing라고 외웠다면 그 말의 의미는 투부정사를 못 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예. admit의 의미는 뭐죠? 인정하다죠. 얘는 부인하다죠. 이 admit가 인정하다로 쓰이면 별로 흔쾌한 뜻은 아니에요.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야. 추궁을 당해서. 그죠? 더 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알았어, 알았어,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어, 아이씨. 이런, 그런 느낌에 약간. 그래서 acknowledge보다 좀 흔쾌하지 않습니다. 예. 뭐뭐를 인정하다. 뭐뭐를 부인하다. 됐죠? 됐고요. 예문 봅시다. Admitting being lost. 흔쾌하지 않죠, 이게. Being lost 뭐예요? 길을 잃다죠. 길을 잃은 거를 인정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뭐처럼 Admitting stupidity. 아, 이 예문 참 좋네요. ing와 명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예문 죽인다. 예, 2003년 9월 모의 평가. 자,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내가 등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Feel like ing 어떤 느낌이 든다. 이거 기억나시죠?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이 갈 길을 잃었는데 작년 문제죠. 잃었는데 그러면 인문학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변의 도로에 있는 수많은 로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쪽팔린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세웠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전진이 안 되고. 이거를 여행에 비유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우리 PD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저께 쾌도독해 찍을 때 했던 지문 중에 나왔었죠. 자, 두 번째, late comers, 늦게 오신 분들은 이 옛날 연속입니다. will be admitted, 인정될 것입니다. intermission에. 말이 안 되죠. 얘는 인정인데 얘는 인정이 아니고 뭘까요? 뭐죠? 출입이죠. 출입. 아, 출입하지 말고 입으로 합시다. 그냥 입장, 입회, 입학, 입원. 입으로 돼 있는 건 다야. 이걸 허용하답니다. 입장을 허용하다, 입회를 허용하다, 입학을 허용하다, 입원을 허용하다. 알겠죠? 예. 예를 들면 대학에 서류를 제출했어. 입학사정관제. 대학이 나를 어드미트했어. 그럼 내가 입학 허가를 받은 거죠. 그게 수동태야. Late comers, 늦게 온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는데 어떨 때? 인터미션 동안에만. 인터미션은 중간에 휴식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콘서트에 갔어. 베토벤 5번 교향곡을 했어. 1악장, 2악장 사이는 인터미션이 아니에요. 1악장, 2악장 사이는 2초밖에 아니죠. 곡 이렇게 들여버리면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덜거덕덜거덕 하면서 싫어하겠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이 있죠. 왜? 그 다음에 이제 차이콥스 비창할 거거든. 잠깐 쉬는 거야. 그때 들어간다 이거. 늦게 온 놈은 절대 중간에 못 들어간다. 영화관은 좀 넣어주긴 하지만 영화관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요. 1번은 인정하다야. 2번은 입을 허용하다야. 입을 허용하는 거야. 아, 무슨 뜻이 이렇게 많아.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다이얼한 없다. 이거 봐라 봐. 허허, 이거로 하니까 둘 다 되네. 길을 잃었다는 걸 받아들였다. 레이트 커머를 받아들였다. 허, 말 되네? 허허허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런 식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얘는 물리적으로 받아들인 거, 이거는 내용적으로 받아들인 거. 그래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영어의 동사는 전부 물리적인 의미에서 추상적, 내용적 의미로 발전해온 거예요. 동사가 어떻게 쓰죠? 써볼게요. 자, 우리 많이 배웁니다. 동사죠. 동사. 무슨 동이야? 움직일 동자잖아. 동사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야, 원래. 자, 얘가 원신이야.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살고 있던 원신이야. 토끼가 뛰어가. 토끼가 막 뛰어가. 쓸 말이 없어.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되는데. 토끼란 말이 먼저 생겼겠지, 처음에. 토끼. 이랬겠지. 그래서 영어라고 봅시다. rabbit. 이랬겠지. 그 다음에 rabbit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 필요했다, 이거. 언어가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run. run. 그랬겠지. 그러면 rabbit runs.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run란 말은 rabbit가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붙인 말이라고. 거기로부터 다양한 추상적 뜻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파생되는 거야. run the business야. run the business가 뭐야? 사업체를 운영하다. 이때 운영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다이얼한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업체를 굴리는구만. 래빗도 굴러가듯이 사업체가 굴러간다고. 그런 뜻이야. 그렇죠. 물리적 뜻에서 추상적 뜻이 파생됐다. 그래도 그 물리적 뜻의 의미가 남아있죠. 예. 어떤 곳에 받아들인다 해서 곳을 내용으로 바꿔주면 이거로 바뀌는 거야. 됐죠? 맞았어. 어드미트 오브 뭐뭐의 여지가 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저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어떤 친구하고 대화 뭐 전화를 하는데 야, 너 목소리 완전히 같구나. 친구들이 뭐 저 부자는 친구들이 정말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대학 친구, 고등학교 친구, 서클 친구, 뭐 친구, 초딩 친구, 중등 친구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많은데 거의 못 가거든요. 거의. 그래서 야, 그럼 맨날 그래. 너는 우리나라 일 네 혼자 다 아냐? 우리나라 교육계 일은 네가 다 아냐, 새끼야? 너 혼자 영화를 치자 막 이러는데 인간 강사의 그 삶이라는 게 좀 그래요. 굉장히 바쁩니다. 남으면 교재 연구해야 되고 낮에는 촬영하고 밤에는 교재 연구하고
또 학원 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못 가는데 어제도 뭐 계속 전화 오는데 야, 너 목소리 오늘 갔다 그러더라고 오늘 내가. 좀 몰랐는데 갔네요 진짜. 그래도 목소리 좋죠? 자뻑이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현재 스케줄은 모디피케이션, 변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스케줄은 변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다라는 구동사입니다. Admit of 구동사, 목적.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죠. 따지고 보면 보세요. 여지가 있는 게 뭐야?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게 변경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선생님 그러네요. 따라서 앞으로는 Admit 그러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네. Admit의 명사형은 뭡니까? 네, admission입니다. admission. 네모칸에 써주세요. admission. 자, 옆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입장료. 그래서 admission fee. 자, 앞으로 말이죠. 제가 파생어에서 이 플러스 기호를 쓴다는 것은 뜻의 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뜻의 추가.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admission이 admit의 명사형이라면 1번의 뜻이 있겠죠. 인정. 2번의 뜻이 있겠죠. 입회, 입학, 입장. 그렇죠? 이렇게 뜻이 다 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 동사에서 관련은 있으나 바로 연역할 수 없는 뜻이 하나 더 있다 이거야. 입장요. 여기서 온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입장 허용하다면 꼭 입장이란 뜻은 있지만 입장요로 꼭 쓰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입장요란 의미로도 쓰인다. 즉 어드미션 피어와 같다. 어드미션 피에서 어드미션은 뭐예요? 입장. 그러니까 입장의 요금을 합친 입장료의 뜻으로도 이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되는 뜻을 설명할 때 내가 플러스라는 기호를 쓸 테니까 플러스라는 걸 보고 어드미션이 입장료란 뜻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료란 뜻도 있어. 이런 얘기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명사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드미턴스. 훨씬 어려운 단어인데요. 최근에 EBS에 뉴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작년에 얘네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합니다. 뭐 항상 새로운 강의는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야지 뭐. 최근에 EBS 많이 넣어. 그럼 해줘야지. 어드미턴스는 요 2번 관점에서 보세요. 예. 1번 뜻으로는 관계없어. 예. 관계없다 이거. 어드미션은 1번, 2번과 다 관계되는데 어드미턴스는 2번하고만 관계됩니다. 이거로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요. No admittance except on business. 어떤 회사 사무실에 많이 써있죠? 비즈니스 목적에 의한 걸 제외하고는 입장 불가. 한국말로 뭐예요? 그렇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아, 용무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프로그래머 선배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시킨답니다. 그러면 팀장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야,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러면 상관은 기술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 일주일 걸리, 한 3일 걸릴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런대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뭘 알아? 아, 그래? 알았어. 얘기하네요. 그러면 한 달 걸린다 그래놓고 그 IT 개발실 앞에다 딱 붙인답니다.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그리고 22일 동안 논대요. 이거 하고 놀고 저거 하고 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한 3일 정도 딱 해서 25일에 딱 끝내준대. 25일에 딱 끝내주면 상관이 이렇게 빨리 끝냈어? 한 달 걸린다 그랬잖아. 오, 빨리 끝냈네? 축하, 칭찬해준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아, 그 형 참 편하게 살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얘기하고 넘어서 후회했습니다. 아, 이제 누구지도 밝히라 그럴 것 같아서. 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인터넷 고장이 났어. 그럼 인터넷 기사가 와서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 분명히 불려서 얘기합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 45분에 끝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1시간 걸립니다. 근데 1시간 45분 걸려봐요. 아니, 1시간에 끝나는데 왜 안 끝나요? 그래서 화내잖아요. 예. 인간의 그 심리가 인간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자, 우리 형님은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 8번 어드밴스. 어드밴스는 뭡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간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어드밴스. 자, 1번. 1번은 이렇게 써보세요. 물리적. 2번, 3번은 내용적. 자, 아까 얘기했죠. 동사는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물리적 의미에서 내용적 의미로 발전했다. 보이가 전진했습니다.
전진한다. 또는 군대용으로도 많이 써요. 진군한다. 어디로? Up the yard. Yard 위로. 매우 천천히 전진했다. Advance up. 구동사 아닙니다. 예.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다 되잖아요. 야드 쪽으로 전진했다. 야드를 관통해서 전진했다. 야드 위로 전진했다. 다 되잖아. 예. 전치사의 필연성이 없다고요. 예. 여기서 이제 advance up. 그래서 the boy advance up the yard toward through니까 그냥 advance 다음에 전치사가 쓰인 거야. 자, 우리가 영어를 볼 때 up이나 down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up은 위고 down은 아래잖아요. 근데 가끔은 up, down이 꼭 물리적으로 위아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영어를 보통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드 위로니까 야드를 따라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냥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야드가 이렇게 오는데 보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보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보이가 up the yard 한 거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안 간다고요? 한번 보세요. 보이가 야드를 이렇게 가고 있던데 예, 내가 그 가고 있는 이쪽 도착 지점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 보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 가요? up 느낌 와, up 그런 느낌이라고. 예. 우리 시골, 내가 예를 들면 시골 예를 들면 뭐 거창에 살고 있어, 거창. 그럼 서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잖아. 올라온다. 서울이 고지대예요? 아니죠. 거창이 오히려 산악지대죠. 예. 근데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지. 왜? 중요성이 더한 곳이니까 up 이런 표현을 써요. up. 그 up은 그런 식의 느낌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수능 보면 이런 면이 있죠. down the road. 예. 꼭 내려가는 게 아니야. 내려간다는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 저쪽 편, 길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꼭 길을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좀 영어라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 아, 영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참. 자, 그럼 됐고요. 2번 내용적으로 봅시다. 내용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야. No matter how far we advance our technology. 딱 내용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까지 우리 기술을 전진시킨다 할지라도 요거는 진짜 발이 전진하는 건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전진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여전히 생각하는 법, 읽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3번 별표 주세요. 3번 중요합니다. 2011년 교육청 딱 나오네요. 3번 별표. 항상 뒷번호에 있는데 많이 쓰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 많은 주장들이 어드밴스드 되어 왔다. 이때 아규먼트, 뭐 theory, plan, idea, proposal, 카메라가 계속 올라옵니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주장, 생각, 안 이런 게 항상 어드밴스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선생님, 문장의 주어를 왜 목적어라고 하세요? 죽인다. 자, 무슨 태? 수동태잖아. 수동태의 주어란 얘기는 동사의 목적어란 말과 같은 얘기죠. 알겠어요? 앞으로는 수동태의 주어를 계속 제가 목적어라고 부를 거야. 왜? 콜로케이션으로 기억해야 되거든. 어떻게? Advanced theory, advanced plan, advanced idea, advanced proposal, advanced argument 이렇게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동태 형태로 목적으로 붙여서 기억해야 되죠. 수동태의 주어는 목적어입니다. Advanced 입장에서는 목적어라고요. 예. Be advanced 입장에서는 주어지만. 알겠죠? 많은 주장이 어떻게? 개진되어 왔다. 개진. 요 진이 나아갈 진짜죠. 개진이란 말 아세요? 내놓는다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구동사가 있는데요. bring forth 또는 bring forward라는 표현을 씁니다. forth forward가 뭐예요? 앞으로 아니에요. 앞으로. 영어 참 쉽네요. 앞으로 내놓는 게 어드밴스라고요. 감추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앞으로 내놓는 게 개진이죠. 예. 많은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뭐 moral linguistic approach. linguistic 언어죠. mono는 한계죠. 단일 언어적 접근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거? 국제 비즈니스에서 단일 언어적 접근을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많은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이 단일 언어는 뭘까요? 영어겠죠. 예. 국제 무역할 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게 편하고 좋지 뭐 누구하고 통하고 이걸 정당화하려는 많은 주장이 개진되어 왔는데 사실 그러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죠. 어드밴스는 개진입니다. Bring forth, bring forward. 어떤 이론과 생각에 쓰인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는 원래
물리적으로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적으로 전진시킨다. 어떤 의견을 앞으로 꺼내놓는다. 이런 의미로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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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뭐라 써?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뭐 다이어도 아니네. 이해 가죠? 명사형 봅시다. 명사형은 advancement. advancement 제일 많이 쓰고요. advance도 쓰입니다. advance가 훨씬 많이 쓰여요. 네. advance는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특히 중요한 거 이 표현 기억하시죠? in advance. 미리죠. 미리. 미리. beforehand. 미리. 꼭 기억합니다. 앞서서 미리. 제일 많이 쓰죠. in advance. 이거는 명사로 쓰인 advance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로도 advanced, d를 붙여서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8번까지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 또 9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